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주도가 환경, 평화, 인권의 도시 아닙니까? 환경도 보존하고 고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그리고 다시는 4.3과 같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세상을 만드실 주체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주도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제주도와 스스로 운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3월 9일에 우리 제주도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주는 바람도 많고 햇빛도 좋고 그래서 이 바람과 햇빛을 미래 재생에너지 사회, 탈탄소 사회에 정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우리 제주 도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시범적으로 가장 빨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지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고 제주도는 그것보다 훨씬 바람도 햇빛도 좋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 정말로 행복한 미래 설계할 수 있다. 이재명이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통합되고 행복한 미래로 다시는 전쟁과 증오, 갈등, 살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로 우리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거제도, 굳이 미리 편짜기 안 해도 되는 결선투표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이면 10%만큼 의석이 주어지고 10%만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개혁,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과거로 가는 정권교체 그런 선택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세상교체가 가능하다. 바로 정치교체가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치교체의 토대 위에서 정치 세력들이 대의에 동의하면 국가 경영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의 정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념과 사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라면 국정에 참여해서 함께 역할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그런 대통합의 정치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